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북한이 한국보다 더 좋은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도 이것만큼은 북한이 한국보다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네. 한세 가지 정도로 한번 뽑아봤거든요. 아. 그래도 더 좋은 부분이 있긴 있더라고요. 네. 첫 번째로 소개할 부분이 바로 북한의 탈모거든요. 아, 탈모. 네, 북한에서 탈모 걸린 사람 많이 봤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탈모 걸린 사람들이 가끔 있었어요. 탈모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그 네. 탈모에 걸린 사람들을 좀 인식하기를 네. 보면은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좀 많이 벗어지긴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벗어진 경우를 보면 회사에 뭐 기사장이라든가 뭐 네. 지배인이라든가 초급당 미사라든가 뭐좀한 자리 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맞아요. 간부들이에요, 주로. 그래가지고 북한에서는 그렇게 탈모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한국에 왔는데 탈모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여기고, 네. 그리고 뭐랄까, 연애하기도 힘들잖아요, 솔직히. 탈모 걸리면 네.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제 Nope. 주변에도 그렇게 탈모 때문에 네. 고생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네. 사실 북한에서 온 탈모민들 중에 제가 탈모 걸린 사람을 진짜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렇죠. 탈모 걸린 사람들 보기 힘들어요. 네. 그리고 여기 왔을 때 항상 듣는 얘기가 북한에서는 비 맞으면 뭐키 큰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 맞아요. 엄청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여기 와서 비 맞고 싶다고 하고 막비 맞겠다고 하니까 저보고 미친놈. 탈모 걸리고 싶냐고 미친놈이냐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인터넷에 네. 탈모 걸리는 이유를 치면 뭐 이만큼 나와요. 네. 뭐 스트레스성부터 시작해서 뭐 다양하게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거죠, 그럼? 그 북한에서는 탈모 걸린 사람들 보면 굉장히 좀잘 먹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이유가 되려나? 아무튼. 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좀 네. 탈모 걸린 사람들이면 존대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맞아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나보다 지금 누가 봐도 나이가 많아 보이고 간부고? 간부 같아 보이고 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존대해요. 근데 또 그렇게 탈모 걸린 사람들은 좀 배도 좀 나와 있는 경우가 좀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배에 기름진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저는 탈모 걸린 사람들한테, 아, 죄송하긴 한데 네. 살부터 좀 빼는 걸좀 추천드립니다. 예, 왜 웃어요? 아유, 북한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아, 네. 네, 아무튼 그래서 정말 한국만큼 그렇게 탈모가 북한은 심각하지가 않다. 그래서 탈모로 굉장히 이렇게 고민인 분들은 네. 북한에 가서 이렇게, 살라고요? 아니요, 그럼요. 치료받을 수 있다. 아, 북한에 가면 네. 굳이 북한까지 아무튼 농담이에요. 네, 네. 농담입니다. 탈모 때문에 뭐못 만나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경우는 저는 저희 친구들이나 뭐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건 전혀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와보니까 정말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정말 머리를 쥐어짜고 막 관리하고 막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아니, 저기서는 정말 이런 게 신경이 전혀 안 쓰였는데 아, 연애 못 할까, 장가 못 갈까 막 이런 걱정하는 거 보고 조금 많이 다르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약간 머리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늘 씨가 계속 뭐 탈모 걸리지 않겠냐, 너는 뭐 탈모 외상이다 이런 식으로 약간 제가 어떻게 안 좋은 그랬어요? 그런 얘기를 계속 해주기 때문에 저도 당연히 저는 탈모가 안 걸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가 씨가 될까봐 정말 걱정하고 뭐 진짜 머리 샴푸하면 바로 말리고 막 이런 식으로 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게 중요한 조심하세요. 네, 거구나. 조심하세요. 탈모 걸릴 가능성인 것 네, 같습니다. 조심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이마 까보는 건 어때요? 이마 까면 또 이게 폭발하거든요, 또. 아, 인기가? 네, 그래서 안 죄송하네.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강유 씨는 탈모 걸린 여자친구, 만약에 여자친구 탈모 걸렸는데 네. 가발을 썼다, 네. 만날 자신이 있어요? 아하. 아, 이렇게 나오시면 그건 네. 그좀 곤란하네. 아, 곤란해요? 그러면 패스하는 걸로. 근데 그걸 속였으면 못 만나죠. 아, 속였으면 못 네. 만난다. 아, 탈모인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아, 만났으면 뭐 만날 확률이 있겠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쓰레기네요. 네? 예, 그러니까 이건 외모지상주의 아닙니까? 오케이. 그 사람의 내면을 보는 게 아니라. 네, 대질문하겠습니다. 네, 탈모인데 만나겠습니까? 만나겠습니다. 아우, 거짓말 진짜. 자, 그러면 두 번째가 뭔가요? 두 번째는 여기서는 다이어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네네. 정말 먹는 거 하나하나에도 정말 신경을 쓰는데 다이어트할 신경을 안 써요, 전혀. 그쵸. 그게 좀 심각하긴 하죠, 네. 한국에서는. 물론 자기 건강 관리를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굉장히 그렇죠. 좋은 거죠. 근데 네. 정말 그 어떤 미를 위해서, 미를 추구하는 것도 굉장히 좋긴 하지만 자기의 그 건강을 해쳐가면서까지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을 맞아요. 굉장히 많이 봤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서 북한에서는 솔직히 연예인들, 그러니까 네. 배우들도 그렇게 막 살을 막 빼고 관리하고 그러지 그러지 않잖아요. 않죠. 그런 걸 보면서 북한이 그래도 살에 대해서는 좀더 풍만해져도
뭔가 그런 압박이 없죠. 맞아요. 오히려 더 좋습니다. 네. 왜냐면 배 나온 사람이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부로 인식이 돼가지고 그렇죠. 저희 그 사돈 중에 큰아버지 쪽으로 어떻게 친척이 되는 사람은 네. 좀 이렇게 있어 보이려고 간부처럼 보이려고 살찌는 약을 먹었는데 와 살이 찌더라고 진짜로. 아, 약 먹고 찐다? 네. 그래서 돼지도 그거 있잖아요. 살찌는 약 먹이잖아요. 화학 뭐 그런 네. 거 먹이잖아요. 중국 약 있어가지고 그걸 맞아요. 먹이거든요. 근데 사람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먹고 한국에는 뭐살 빼는 네. 약을 먹는 것처럼 네. 북한에는 살 찌는 약을 먹어요. 이렇게 북한이 좋은 점, 탑두 번째로 이렇게 꼽아봤고요. 세 번째가 뭐죠? 세 번째는 북한 사람들이 대부분 눈이 시력이 네. 굉장히 좋아요. 아. 왜냐면 전자기기를 많이 만지거나 보지 않기 때문에. 맞죠? 그거는 네, 좀 인정합니다. 왜냐면 전자기기를 사용할 일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최근에는 그래도 휴대폰이 생겼다고 하지만 네. 과거 저희 때? 라떼가 되는 건가요? 아, 아무튼 네. 네, 핸드폰을 거의 사용하지 못했었어요. 그리고 TV 자체를 24시간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전기도 전기지만 중계 채널이 그렇게 막 24시간 해주지도 않고 최근에는 뭐 CD나 DVD 이런 것이 생겨서 전기가 있으면 뭐 24시간 볼 네. 수 있는 환경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한국만큼 전자기기를 많이 접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저도 여기 와서 깜짝 놀랐던 게 제가 처음에 딱 왔을 때 장병님 중에 한 분이 안경을 쓰고 계신 거예요. 그걸 딱 보고 여기 진짜 군대 맞냐고 막 이런 생각을 아. 했었어요. 왜냐면 북한군에는 안경을 낄수 있는 시력이면 군대에 못 그쵸, 나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와 이거 진짜 실화인가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학생 때부터 이걸 너튜브를 엄청 보고 게임을 엄청 하고 하다 보니까 눈이 좀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뭐 다이어트라든가 그리고 탈모라든가 뭐 시력이라든가 결국은 북한이 좋은 건다 악조건 때문에 다 좋아졌네요. 그쵸, 뭐 악조건이라고 해도 좋은 건 네. 좋은 거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저도 네. 시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맞아요. 한국에 왔을 때 2.0, 1.8이라고 예전에도 말씀을 오. 드렸죠. 근데 지금은 시력이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강윤 씨도 뭐 맨날 핸드폰 하다 보니까 시력이 많이 아, 현저하게 떨어진 것 그런 것 같은데 같아요. 근데 북한에도 시력이 안 좋은 친구들이 있는데 어떤 친구들이냐면 수재 같은 친구들. 뭐 맨날 보면 컴퓨터 같은 거 이런 거 하고 그리고 맨날 공부만 하고 이런 친구들 보면 그래도 안경을 끼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수제가 아니라는 얘기네요. 저도 그렇게 되나요? 그렇죠. 네. 네, 아무튼 아무튼 뭐. 씁쓸하네요. 네. 그래서 한국에 와서는 좀 이렇게 현저하게 시력이 떨어진 것 같다. 그렇죠. 확실히 그 전자기기 같은 걸 이렇게 덜 하다 보니까 네. 시력이 굉장히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한국을 탓하는 거예요, 지금? 아닙니다. 저는 시력이 안 좋아지고 탈모가 걸리고 그리고 배가 나와도 한국이 좋습니다. 네. 아, 국뽕 제대로 빠네요. 아,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저희가 북한의 좋은 점, 그러니까 저희가 뭐 여지껏 한국이 더 좋은 점에 대해서만 얘기를 네. 했었는데 오늘은 저희가 북한에 대해서도 좋은 점도 좀 얘기해 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저희는 또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